최종과학기지에서 네, 저그 대 테란 너치오 선수가 도전자죠. 네. 자,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의 변현우 선수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8연승 엄청나요. 8연승이면 200만 넘었죠 이미. 네, 지금 11시죠. 네, 널치오 선수 유럽 원탑이죠. 선수가 원탑인가요? 원탑인가요? 경력으로 지금 올해 그 대회 성적으로만 보면 너치오죠. 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태 선수를 더 좋아해서 지금 이번 경기는 잘하지 말아달라고. 아, 이게 또 채팅러시를. 네, 이 선수가 이렇게 친근하게 채팅러시를 하는 건 처음 보네요. 아, 근데 그 변현우 선수가 워낙에 외국 선수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서 아마 친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친화력이 좀 있는 선수라 변현우 선수가 다 두루두루 되게 친하더라고요. 외국 선수들이랑도 연습 많이 하는 선수가 유일하게 이 선수예요, 변현우 선수. 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한국 선수랑 연습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막 예, 뭐 아마 예, 연습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일단 변현우 선수는 무난한 사신 사령부 빌드로 가고 있고요. 일단 네. 너치오 선수는 선 부화장 이후에 추출장 그리고 살라못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난한 더블이죠. 네, 무난하죠. 아, 역시 채팅창에 너치오 선수가 딱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그렇죠. 누구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맞다고 제가 아까 말했던. 네, 많은 한국인 분들은 모든 해외 대회를 다 챙겨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외 선수들이 아직도 많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보던 선수들이면 아 시청자분들이면 아실 분들이 많은데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그렇죠. 저희도 요즘에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뭐지 새로 떠오르는 그런 외국인 선수들은 이름 들으면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네. 너치오 선수는 저희가 활동할 때도 했던 선수라서 잘 알고 그때는 네. 솔직히 못했거든요. 아, 그때는 뭐 저도 많이 이겼습니다. 저 할 때는 뭐 네.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고 저희는 그때는 조금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무시했죠 너치오를. 그렇죠. 네. 뭐 지금은 해외 씬에서 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일단 40대로 예, 네. 현재 아 지금 예, 핑이 좀 네 어쩔 수 없죠 지금 예, 안 좋아서 예, 좀 컨트롤이 어려울 텐데 잘 해주고 있어요. 제 핑을 예, 보면 지금 180이죠 180. 예, 저글링 3기 이렇게까지 끊어줄 핑이 아니거든요. 이거 핑이 180인데 저글링을 세 마리나 잡았어요. 일단 뭐 저희가 저번 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돌의 중요성. 저태전에서 이게 저글링이 잡히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가 돌이 이게 여왕이 나오면 이제 저글링은 보통 바로 전까지 이 돌을 쳐줘야 되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씩 깎여요. 이게 방어력이 3이고 저글링은 5거든요. 예, 이제 한계로는 그거 이렇게 뭐 피해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조금 다르게 예, 사신 염차 예, 강력하게 찔러주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땅거미 지뢰까지 준비하고 있는 변현우 선수고요. 그 위에 아무래도 탱크, 의료선, 마린과 함께 이쪽 멀티를 견제하려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선을 끄는 게 저글링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돌을 못 끊게 하고 그리고 탱크랑 공성전차와 해병, 의료선과 함께 두 번째 멀티를 견제하려는 그런 이렇게 저글링을 만약에 살려뒀더라면 이 저글링이 일벌레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 일벌레를 잃은 거예요. 일단 두 개의 진화장 가장 무난한 저그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땅거미 지뢰 지금 봤겠죠 대군주로 의료선을 지나간 걸. 아 근데 살짝 거쳤을 수도 있겠는데 의료선 시야 살짝 애매했어요. 지금 아 모르는 것 같네요. 지금 일벌레가 찍혀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아, 근데 지금 저글링이 좀 그나마 좀 충분하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때린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그런데 일단 포자가 없어요. 아 이거는 근데 너쳐 오! 아니 이거는 뺐어야죠. 뺐어야 아니, 됐고 이미 근데, 아직도 포자를 안 짓고 있어요. 아, 세 번째 멀티 쪽에 예, 시선이 이쪽에 있었네요. 아 이러면서 또 돌을 못 끊어요. 사신과 화염차가 사신과 화염차가 세 번째 멀티 쪽에서 시선을 끌어주고 땅거미 지뢰로 이렇게 대박을 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현우 선수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탱크가 여기 랠리 찍혀서 자리 잡았더라면 땅거미질 한 번 또 터졌어요. 돌 영원히 못 깼거든요. 만약 이 탱크가 여기까지 왔으면. 아 그래도 이제 돌은 이제 깬다 해도 아 근데 이거는 땅거미질에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굳이 탱크가 가서 피해를 줄 필요도 없어요. 아 이것도 피해. 아 이거 참 이거 이러면서 또 마린 아 이거 참 이거 참 이미의 피해를 많이 받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아 이건 좀 아깝죠. 센스 있게 이건 또 잘해줬네요. 네 이건 좀 아깝죠. 일단 아직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손 한기 분량도 잡았고 해방선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드론이 7마리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깔끔하게 제거했고요. 그리고 진화장에서 업그레이드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해방선도 꾸준히 지금 대군주 찾아다녀 돌아다니고 있고 저거 살려놓기만 하면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무난하게 다수의 병영과 두 개의 공항 연구소 올려주고 있고요. 네. 업그레이드도 뭐 이렇게 그리 늦은 편도 아니고 일단 일벌레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여유롭죠. 그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뭔가 피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꼼꼼하게 포자고 초토수도 지어주고 있고요. 아 근데 있고요.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해방선 못 잡은 것 때문에 신경 잘 써주고 있고. 네 번째 부화장도 네 번째 부화장을 좀 공격적으로 폈어요. 그렇죠. 보통은 네, 여기 아니면 여기로 폈는데 그렇죠. 이쪽으로 짓는데 여기부터 먹어버리면 이쪽 멀티랑 다른 멀티는 먹기가 좀 쉽거든요. 먹어져가네요. 이거는 굉장하게 자신감인가요? 굉장한 자신감으로 저글링, 맹독충, 그리고 여왕으로 센터를 잡아버리겠다.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잘 눌러주고 있고 일벌레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업은 무조건 저그가 빠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글링도 돌려주고 있고요. 변현 선수 꼼꼼하게 눈치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또 일단 저글링은 돌리는 그 플레이를 한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랠리 포인트를 여기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벙커를 지어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휘둘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템포가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공격전자 2기 태우고 전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부하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왕이 맞네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땅거미 지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불공 같은 탱크 유닛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전투 방패도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맹독충에 한번 삐끗했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변현우 선수 이거 아이러요. 아 이런 식으로 탱크 두 마리 그냥 공짜로 줬고요. 아 이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데요. 네 너무 아쉽네. 지금 로츠에서 오죠? 아 지금 방패 아직도 안 됐어요. 그냥 로츠에서 다시 드론을 찍어주면서 이거는 길게 바라보겠다. 너무 허무하게 탱크 두 개를 방금 공격은 조금 너무 의아한 판단이었던 게 탱크 두 마리밖에 없었고 방패도 안 들었었고 그렇다고 불곰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병력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메뉴 선수 노초 선수 이거 여왕은 이러면 안 되죠? 메뉴 선수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핑이 안 좋아서 좀 컨트롤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거 병력 손에 계속 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너치오 선수 2업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 2업 완료된 순간 한 번 더 기회 있거든요. 너치오 선수 이러면서 깔끔하게 굴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현우 선수가 2업을 기다린 후에 공격을 간다면은 울트라 리스크 K번이 충분히 올라갈 거거든요. 네 이제 울트라 나오면 더 벌어집니다 상황. 이거 너치오 선수 굉장히 잘하는데요. 지금 초반에 땅거미 질에 드론 7마리 잡히고 저글링 몇 마리 사신에 잃은 거 빼고는 모든 운영에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저 업그레이드도 아직 따라가지 못했고 이제 곧 따라잡겠지만 굉장히 좋죠. 이런 거 벙커도 없고요. 네. 땅거미들도 없어요. 지금 뭐 너츠 선수가 뭐 그렇다 할 뭐 이렇게 링을 돌린다든지 그런 플레이로 뭐 이득을 본 게 아닌데 병력 싸움으로만 이득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울트라 리스크 동굴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불리한데요. 지금 인구수도 벌써 200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기려면은 변현우 선수는 지금 공격을 갈 수는 없고요. 무조건 길게 바라보면서 탱크와 해방선 그리고 유령까지 기다리면서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2이어 완료됐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너치오 선수는 될 수 있다면 울트라 리스크가 뜨는 그 타이밍에 병력 싸움을 한번 펼쳐줄 수 있으면은 거기서 충분한 이득을 거둘 수 있거든요. 아, 너치오 선수 그렇게 입을 털더니 어, 그래도 잘 해주고 있어요. 잘해요. 일단 잘하는데 여기서 변현우 선수 지금 글쎄요. 이거 지금 싸먹으려고 저글링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거 지금 불리한 걸 자신이 알 텐데. 예, 준비하고. 아, 이거 싸죠. 싸먹죠. 이거 360도. 사방팔방. 네. 이거 뭐 영화인가요? 아, 일단 컨트 변현우 선수가 시네마틱 영상에 나오는 거의 뭐 그 정도 급이었는데 와, 이거 완전 싸먹겠어요. 변현우 선수가 생각보다 잘 싸웠는데 심지어 저글링 너무 많아요. 너무 아, 많아서. 그래도 이게 이거 지뢰 대박. 아, 지뢰 대박은 굉장히. 와, 변현우 선수의 연승을 이런 식으로 노치오 선수가 깔끔한 경기력으로 조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오, 이거 연승이 이렇게 또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우와, 이거 일꾼도 30마리. 어, 지금 깔끔하게 아 있는 병력이 변현우 선수가 없죠? 야, 네, 이거. 아, 이거 네 번째 볼 쪽에 조금밖에 없어요. 저거는 뭐 피해 입혀도 피해 입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 보통 변현우 선수가 한 번씩 이렇게 의아한 판단을 보여서 병력에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다른 편에서도. 그런데 다른 네 선수들은 멀티 지역에 지금 컨트롤러시 너무 많이 잡혀서 뭐 지금 복구 불가능해요. 예, 복구도 불가능이고 다른 선수들과 달리 너치오 선수는 틈을 안 주고 실수도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현우 선수가 지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 물론 핑 때문에 컨트롤을 못하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있겠죠, 부분도 있지만 아, 근데 제 생각엔 그런 판단들보다는 그러니까 병력을 움직이면 안 되는 타이밍에 병력을 움직이고 병력 손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지 와, 변현우 선수의 연승을 너치오 선수가 끊어냅니다. 아, 이건 지금 게티스버그에서 지금 인규형이 여기 와서 지금 해설진 돌려까기 하고 계시는데 아, 까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엔 대현이 형도 한번 여기 초대로 해서 한번 고인규 대 유대현을 샤우트크래프트 킹즈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재밌겠네요. 번외편으로 또 아, 근데 또 한국 리그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이게 또 외국인들 시청자도 많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 그 은퇴한 사람들도 많이 섭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아, 예를 들어서 이벤트 매치 시청으로도 정종현 뭐 윤영서 뭐 이런 선수들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수들이 이게 선수들 여기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 보일 게 뻔하기 때문에. 아, 저도 섭외하다가 한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고인규 선수가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네요. 아, 예. 그렇죠. 네, 지금 채팅창을 난리가 나게 만든 이 진영의 선수는 진에어의 조성주 선수. 이게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서 이분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진영은 너치오 선수죠. 네, 빨간색 저거예요. 아, 기대되는 매치. 일단 뭐 조성주 선수? 네. 아, 저는 일단 조성주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게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조 선수.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편파적이면 안 되는데. 네, 일단 뭐 성가스 이후에 사신 가져가고 있는 무난한 빌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그게 뭐 이렇게 날카로운 빌드는 아니에요. 네. 이 맵이 그리고 좀 날카로운 빌드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서버는 북미 서버입니다. 이게 선수들이 한국에 있고 유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핑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위바위보에서 한국 서버, 유럽 서버를 하면은 무조건 그냥 한국 선수는 이기고 유럽 서버는 무조건 유럽 선수가 이깁니다. 뭐 무조건까지 아니겠지만 진짜 이기기 힘듭니다.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두 번째 병영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그냥 무난한 빠른 해병 드랍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무난한 저글링 소급 이후에 세 번째 부화장을 가져가고 무난한 네. 여왕 저글링 빌드도 있고요. 여왕 토끼 찍어주면서 지금 사신이 컨트롤. 사신 방금 살짝 위험했죠? 지금 북미거든요. 북미거든요. 북미. 지금 제가 핑을 체크해보면 지금 176이네요. 지금 제 인터넷은 KT이고 보통 많은 선수들이 KT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같은 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지금 네, 여왕을 9기씩 더 찍어주고 있죠.
네, 이거는 조금 세 번째 부하장을 늦게 가져가는 네. 정석 빌드 중에 하나고요. 네, 보통은 예, 여왕 한 기 찍어주고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빌드도 있고 뭐 이런 이 빌드도 있는데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여왕을 많이 확보해주는 빌드를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네, 드론 쭉쭉 찍어주는 노치우 선수고요. 네. 그리고 뭐 시원하게 찍어주네요. 네, 조성주 선수는 우주공항 당연히 가야겠죠? 맵이 워낙 대군주를 놓기 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쓸 빌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부하장 가져가지고 있는 노치우 선수고 아, 점막을 네, 꾸준히 펼쳐주면서 이번에 바퀴소굴. 네, 바퀴소굴. 그 이전에는 바퀴소굴을 짓지 않았죠? 네, 그렇죠. 바퀴가 없었습니다. 이전판에는 변현우 선수 할 때는 바퀴소굴을 짓지 않았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바퀴소굴을 지었기 때문에 여왕을 더 꾸준히 안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두 기가 추가로 더 나와 있고 네. 더 이상이 추가 여왕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왕은 딱 이렇게 점막을 최대한 펼쳐줄 수 그러니까 이 맵이 좀 특성상 좁은 길 빼고는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점막이 일단 많아야 됩니다. 점막 중량이 많아야 돼서 이런 빌드를 선택할 것 같고 일단은 땅거미 지뢰를 좀 예, 지금 저글링 넣어주면서 세 번째 멀티 쪽이랑 지금 병력 체크를 했고요. 일단 지금 번식집을 빨리 올려주고 있고 네. 바퀴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선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미리 병력을 확보해놔야 하는 너치오 선수. 네, 일단 땅거미 지뢰를 계속 찍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하나에서 멈출지 하나 안... 아 이거는 그냥 아까 변현우 선수와 같이 하나 정도는 뽑아서 여기 수비에 쓰려고 하는 모습 같아 보이고요. 네. 일단 저거링 한 마리 끊어주고 다시 세 번째 멀티 쪽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의료선 동선을 대군주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입니다. 네, 봤고 일단 특이하게 조성조 선수는 공항연구소를 하나밖에 짓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원래는 예, 두 개 짓고 동시에 눌러주기 마련인데 살짝 예. 특이한 네. 점막 종량 두 개를 끊었습니다. 일단 일단 이병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병력으로도 네, 이거 방금 뭐 스캔 뿌려서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 제가 방금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거? 아 이거 그래도 아파요? 이거 경기는 못 끝내거든요. 그냥 병력만 바꿔주는 용도였고요. 일단 네. 세 번째, 네 번째 의료선으로 공격을 더 가려는 그런 변환류 선수와는 다른 그냥 하나만 보내서 일군 견제를 하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 신경을 끌고요. 일단 신경을 끌고 의료선 드랍하고요. 정말 괜찮은 판단. 드랍해야죠. 그냥 오 여기서 아직 신경 오 역시 조성주 멀티 태스킹의 조성주. 좋아요. 하지만 의료선 의료선이 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놈 잘리죠. 잘려주고 예 이거는 최대한 드론 점사야죠. 일벌레 점사 예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땅거미 지뢰가 살아 있습니다. 너치우 선수 그래도 굉장히 괜찮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괴멸충으로 지뢰를 제거해 주려고 포자 촉수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확인해 줘야 되는데 한 번 더 터지죠? 땅거미 지뢰? 그거 뭐 일단 번식제 완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건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이미 근데 이제 한 번 더 터졌기 때문에 이건 죽을 지뢰고 땅거미 지뢰고 근데 지금 조성주 선수가 네. 세 번째 멀티가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치오 선수는 드론을 너무 꾸준히 찍어줬기 때문에 12마리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미 61마리예요. 그렇죠. 이미 최적화가 다 돼있고 이거 지금 조성주 선수가 최대한 피해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좀 피해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너치오 선수가 네. 드론을 찍는다고 근데 지금 저 약간 역대박 났고요. 살짝 아쉽고요. 의료선 살려야죠. 방금 역대박 나서 마린 불곰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네, 너무 많이 피해를 받았고 지금 네 번째 멀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금 너치우 선수가 네 번째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네요. 네, 꼼꼼한 너치우 선수 지금 점막 깔아줌으로써 바로 못 내리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점막 제거해준 조성주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변현우 선수와는 다른 식의 공격 플레이인데요, 이게. 다른 식으로. 그렇죠. 예. 종종원 같은데 플레이가 완전 달라요. 계속 공격 갑니다. 이게 소수 병력으로. 이게 신경 쓰이게 잘해주고 있는데 노치우 선수 꼼꼼해요. 노치우 선수 잘하네요. 네, 잘 나눠놓고 일단 업그레이드는 저글링 쪽으로 해주는 걸 봐서는 바퀴는 그냥 그러니까 연결하는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그런 용도의 유닛이 있고요. 네. 일단 세 번째 멀티가 너무 느린데 이게 그렇죠. 이제 내려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병력 그렇죠. 위주로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뭔가 성과를 봐야 돼요. 지금 4개의
탄드랍이 가는데 봤죠? 너츠 선수 봤습니다. 이거 놓칠 수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 이건 충분히 막히죠. 지금 괴멸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 잘 살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선 또 터져요. 우리 선 터집니다. 우리 선. 포자 촉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이거 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살렸고요. 손해 봤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는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그리고 아직도 안 내리고 있어요. 세 번째 멀티. 이거 있었으면 바로 빼줬어야 할 것 같았는데. 와, 이거 국내 최정상의 테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성주 변현우 선수 상대로 이제 국내에서는 저태전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그런 여론이 강하거든요. 테란이 더 좋다는 그런 성향의 의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치오 선수가 국내 탑 선수들을 운영으로 지금 제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지금 유리하고 있죠. 이거는 세 번째 멀티가 너무 늦어요. 지금 일단 업그레이드도 엄청 늦어서 일단 무기고와 두 번째 공항 연구소도 굉장히 늦죠 지금. 그래도 이게 와, 이거 공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조선대 선수 바퀴 위주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지금 기동력 살려서 최대한 견뎌주려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딸리지만 움직임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저번에 이게 2억이 끝났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테란 업그레이드 딸려요 이제? 네, 지금부터 딸립니다 지금. 네, 이제 지금 저글링 공격력도 지금 미리 눌려있는데 테란은 눌려지도 않아요. 지금 9분 45초에 드디어 세 번째 멀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쉽죠. 이제 구심도 아닌데 많아도 많아요. 지금 또 양방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조성준 선수 무조건 싸웁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병력이 마주치면 무조건 싸우고 봅니다. 자, 스캔 여기 때렸고 세 군데 공격, 세 방향 공격 태우고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점막과 여왕 하나 지금 모노꾼을 줬고요. 네, 전진했었던 중앙의 병력은 다시 여기를 뺐고요. 역시 불곰은 여왕에게 많이 약하네요.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도 지금 노출수도 수비가 너무 좋은데요. 아직도 공항연구소 한계라서 지금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조성주. 우리 선 잡혔습니다. 포차 촉수를 여기저기 꼼꼼히 건설해 두면서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이거 노치우 선수의 완벽한 수비력을 통해서 지금 무난하게 울트라 리스크 동굴이 지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조성주 선수의 이름만 떼고 보면은 이거 엄청 불리합니다. 지금 아까 변현우 선수보다 더 불리해요. 이거 내리면 안 됐죠 이거. 이거 계속 안 좋은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여기서 라인을 그리면서 어떻게든 고급 병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딸리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닉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울트라리스크 벌써 3마리가 찍혔어요. 이거 너무 불리합니다. 이거 지금 노치오 선수가 조성주 선수를 거의 지금 업그레이드는 저그가 지금 3업이 눌렀는데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앞서가고 있어요. 렉인가요?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인구수도 50 차이 나고 멀티도 저그가 더 많고 3-3업도 먼저 지켰고 테크도 저그가 더 빠릅니다. 이거 모든 면에서 조성주 선수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더 이상. 네. 너츠 선수가 한번 안 좋은 신형과 안 좋은 컨트롤로 안 좋은 싸움을 통해 대패를 거두면은 그제야 이제 5-5. 지금 너츠 선수 보세요. 지금 멀티 지역마다 대군주가 점막을 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여왕을 본진에 배치함으로써 더 이상의 우리 선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정면은 조성주 선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단순 마린 불곰 우리 선 병력으로 저기 감염충도 섞여있는 울트라리스크 병력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해방선 자리도 안 잡고 있고요. 탱크가 한 마리 나왔는데 탱크도 이제 모두 가고요. 하지만 노초 입장에서는 적인 입장인데 지금 진규 중요하죠. 진규 좀 말이 크게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못 막겠는데요. 이거는 울트라리스크가 아직 3개나 살아있고 이제 해방선도 하나밖에 없어요. 해방선이 아무리 세다지만 지금 물량으로 압도하고 있고
아 게다가 지금 괴멸충에 잘렸어요. 아 굉장히... 이거는 아 진영이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단순 업그레이드 차와 단순 유리 차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진영을 아무리 잘 잡았어도 글쎄요. 아니네요. 조성주 선수가 너무 빌드가 그렇게 앞서는 빌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닛을 너무 막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잘 통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모든 경기에 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경기를 조금 불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조성주 선수고요. 아 건설 로봇 피해가 너무 막 심해요. 아 이거 드디어 이제 교체가 되나요? 드디어 이제 한국인이 제일 스타크래프트2를 제일 잘한다는. 아 지금 내 대박이 나도 이게 신경 안 쓰려도 될 만큼 안 써도 될 만큼 지금 막 공격을 막 하고 있어요. 이 선수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치오 선수 이름만 빼고 너치오 선수가 이때까지 BM을 했던 걸 빼고 보면은 그냥 거의 그냥 탑급 선수인데요. 네. 지금 할 수 없이 조성조 선수가 지금 너치오 선수의 유닛 공백기를 노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요. 아 울트라 리스크가 일단 아가 예 저 담지 때문에 울트라 리스크가 73은 왜 73? 375 해방전 이렇게 잘리는 거 크거든요. 아 지금 채팅방에서는 내년부터는 해외리그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 아무리 그 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니까 글쎄요. 일단 너치오 선수가 캐스파컵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와서 선수들이 와서 하는 걸 봐야 예, 네. 그때도 오프라인에서 동등한 그 환경에서도 이런 정도의 경기를 펼친다면은 더 이상 너치오 선수가 그냥 말뿐인 선수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아 이거 지금 다시 경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조성 선수가 이고 싶으면은 일단 커맨드 센터를 사령부를 날려서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야 되고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든 다섯 번째 멀티를 한 번 더 끊고 해방선을 통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조성주 선수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게 아 이거 끊기면 안 돼요 해방선. 네, 삼삼업도 안 됐고 삼삼업이 안 된 게 아니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찍히지도 않았고 돈이 없어요. 그거 찍으면 이제 또 인구수는 더 벌어지거든요. 아 지금 자리 잡기 전에 또 왔어요. 탱크 모드 하기 전에 네. 또 왔습니다. 너치오 선수 아우 좋은 판단이죠. 이제 해방선이 없어요. 해방선 있나요? 두 마리 이제 나왔죠 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꿔주기식만 해도 저거는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반면에 너치오 선수도 지금 네 번째 멀티 말고는 돌아가고 있는 자원줄이 거의 좀 부실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성조 선수 입장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다섯 번째 멀티를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있는 메인 병력 간의 교전에서도 이길 수가 없네요. 약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안 되죠. 예. 네. 업그레이드 차이, 병력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 노치 선수 깔끔하게 지금 병력만 딱 먹어주고 더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즙을 예, 조성준 선수 빨리 날려야 됩니다, 이 멀티를. 아, 일단 일꾼수 자체가 없어서 먼저 날렸었더라도 예, 날려봤자 이 병력이 마지막 병력인데요. 조성준 선수 세네요. 이런 집중력이 초반부터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너치오 선수의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성주 선수가 그 공격이 통했더라면 GG.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성주 선수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진영은 파란색 프로토스의 11시에 위치한 지네어 소속 장현우 선수입니다. 네. 고인규. 아, 지금 보시는 진영. 지금 한국인 원탑 테란을 다 이기고 2연승 중인 너치오 선수입니다. 아, 인규 형 양심이 없네. 아, 왜 랜덤으로 일 수도 있죠.
아, 근데 네, 또 랜덤하면 지금... 랜덤하면 또 2인용 맵 골라가지고 서치에서 하면 또 별 차이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랜덤 이점이 별로 없어요. 예, 승자가 저... 맵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의 이점은 그다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샤우트크래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게 그 승자 쪽이 조금 더 좋은 게 그 승자가 맵을 선택을 합니다. 네, 패자가 그러니까 도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패자 아 승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일단 장현우 선수가 지금 랜덤에 대한 메리트는 그렇게 없어요. 네, 관문 이후 가스 이후에 정찰을 가지고 있고요. 좀 네. 특이하네요. 채취는 안 해주고 있죠? 네, 가스 이후에 정찰을 가지고 있고 세로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 연결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너치오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선부화장 그리고 추출장 그리고 산란못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너치오 선수의 토스전은 검증이 됐나요? 너치오 선수는 이미 백동준 선수를 이겼죠. 첫 샤우트크래프트에서 아, 세종과학기지에서 깔끔한 경기력으로 백동준 선수의 3연승을 저지했습니다. 그냥 운영으로 이겼죠. 그때도 저희가 와 너치오 선수 토스전 잘하는데요. 그렇게 연승을 했었죠. 많이 했던 것 같진 않아서 예. 네. 제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했었나 보네요. 아 그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정찰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예, 정찰 성공한 장현우 선수. 이거 노래를 부를 자유가 있습니다. 예, 판사장 공격당하고 있고. 네, 잡히죠? 잡히죠 예, 이거는. 이렇게 예,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좀 체력이 많은 상태였다라면 좀 어느 정도 도망갈 수. 그냥 냅두네요. 제가 도망 못 가니까. 몇 이게 저글링 프로브 속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5일 전에. 네. 브루드워를 깔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한번 녹화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 캐스파 소수 그 출신입니다. 그 2군 그 STX에서 있다가 SKT로 넘겨서 그 인규형 서바이버 황제 때 연습 셔틀이었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타크래프트 1의 프로 게이머 경력이 있는데 진짜 하다가 토가 나가지고. 나 아직도 그렇게 게임하고 있는 그 김태경 선수나 뭐 이영호 선수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임을 게임 자체는 분명히 역대급 게임이죠 당연히. 아 저도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에, 저도 추억은 있는데 아, 지금 와서 다시 막상, 하려다 보니까 전 지금 워크래프트 3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었는데 워크래프트 3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워낙 에, 인터페이스가 적응되다 보니까 적응된 인터페이스 이외의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워크래프트 3는 요즘에 캠페인 하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1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죠. 예, 저도 가끔씩 했었습니다. 요즘엔 안 하는데 워크래프트 3는 그래도 예, 훨씬 낫죠. 그래서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저거를 골라서 프로토스 상대로 하고 있었는데 저글링이랑 일꾼 속도가 똑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프로보가 계속 본질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스타크래프트 1 그래가지고 와 그때부터 토가 나가지고 두 게임 공방 진짜 공방 초보만 해서 게임했는데 두 번 지고 바로 아 지금 근데 예언자가 바로 저 지었죠. 보고 있는 거죠? 예, 예언자 보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언자 3 아 예언자 후 트리플 연결체 네. 그리고 너치오 선수는 그냥 무난한 세 무난하다기보다는 번식지가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지금 여왕으로만 막아주고 이 정도면 굉장히 피해를 안 보고 막았어요. 이게 근데 조금... 예언자가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피해를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이게 그냥 드론 위주로 뽑고 포자를 지으면은 번식지가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 주도권이 없거든요. 다만 근데 경제 그러니까 미네랄 자체는 많이 캘 수 있어서 테크는 느린데 유닛은 많이 뽑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일꾼 수를 줄이고 번식지부터 올리면은 포자를 좀 늦게 박아도 되고 그리고 따라서 히드라굴도 빨리 올라가죠. 네. 아 포자 쪽도 지어졌네요. 예. 네. 이제 네. 좀 늦은 포자 네. 쪽도 늦은 포자죠. 예. 네. 본진은 아예 그냥 이제 어차피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로봇공항 시설 두 개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재련소와 항운우에 그냥 무난한 이 로봇공항 시설 체제인 프로토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원 분광기 찍어주는 장현우 선수고 지금 너치오 선수는 네, 이제 슬슬 바퀴
찍어주고 네. 있고 히데라리스크 댐까지 지원왔는데 아직 히데라리스크는 생산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드론을 늦게 뽑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프로토스와 일꾼 숫자가 거의 똑같고요. 네. 일단 그래도 다른 보통 경기보다는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드라나 럴크가 조금 다른 경기보다 빨리 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럴크보다는 소급해주고 있고요. 게시 걸어주면서 아 지금 게시 잘 뿌렸죠? 이 정도면? 그렇죠. 다 보고 네. 있죠. 딱 생산 건물 다 보면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네. 네 번째 부하장에 가스를 지어주고 있고요. 가스 욕심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드라 이후에 좀 럴커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반면에 그렇죠. 그냥 장현우 선수는 굉장히 무난한 공어 초반에 유행했었던 발업 질럿, 발업 광전사 그리고 불멸자를 가지고 있네요. 네, 투 로봇공학 시설 지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정탑을 전진해서 지어줌으로써 광저 각충전으로 히드라 공격을 막겠다. 네. 서로 공격할 생각은 없고 그냥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네 번째 멀티도 과감하게 가져가지고 있는 장현우 선수고요. 장현우 선수 굉장히 게임을 잘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치오 선수가 드론을 쭉쭉 뽑아주고 네 번째 멀티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히드라를 뽑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자원을 아낄 필요가 없었죠. 멀티를 뽑는 멀티를 더 짓는 거에 있어서. 서로 그냥 뭐 굉장히 안전하게 가네요. 뭐 이렇게 견제 같은 게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고 너치오 선수도 뭐 저글링 드랍이나 이런 거는 아예 해주지 않고 있고 서로 서로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좋죠. 너치오 선수 아 움직임이 엄청 좋은데요. 아 근데 이 맵이 잡힐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날아가던 거라 그렇죠. 없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장현우 선수가 모든 시야가 다 있었거든요. 점막도 다 펼쳐져 있었고 히드라를 뽑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그 우측을 통한 그 견제를 했으면 분광기를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분광기가 쉽게 죽으면은 저거 입장에서 엄청 편하거든요. 다시 뽑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병력을 이렇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분광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고. 네. 그러면 너치오 선수가 그 프로토스 전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이렇게 진화장에서 업그레이드를 신경 쓰진 않고 있고요. 네. 반면에 장현우 선수는 업그레이드의 달인답게 너치오 선수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에 신경 써주는 모습이고요. 시간 증폭을 로봇공학 시설에만 돌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럴커 상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불멸자나 다른 고급 유닛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불멸자가 근데 럴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이거 뭐 인구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주장은 없고 지금 그리고. 럴컷이 변태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인구수가 지금 헛 인구수예요. 저거 11마리의 럴컷은 하지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이거 보로 되어 있는 럴컷에 그렇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아빠만 해주고 인구수를 꾸준히 채워줘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다 돌아가나요? 뭐 견제를 크게 성공시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거 다 아는데 거야. 그냥 확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리 잡히면은 세 번째 멀티 날아가거든요. 이거 럴컷 바로 되는 순간 네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해져요. 몰라요. 이거 뮤탈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장현우 선수 머릿속에 지금 너무 복잡한데요. 이미 자리 잡혀버리면 이거 이쪽 멀티 못 지키죠.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이러면 무조건 날아가죠. 럴커가 네. 이게 엄청 세거든요. 이게 싸우기에도 진영이 안 좋기 때문에 걸었는데 진영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일단 빼고 네 번째 멀티로 그렇죠. 이거 빼고 옮기는 후에 빼야 돼요. 이거 싸우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자리 너무 쉽게 잡혔어요. 일단 럴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함대 신호소 함대 신호소와 불사소까지 찍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그렇죠. 이게 히드라 이후에 뮤탈리스크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럴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서 자리를 너무 쉽게 내어주게 됐네요. 이 자리를 내어준 게, 이 럴커 자리 내주면 이제, 이미 피해를 볼 대로 본 상황이라, 뭐, 너치오 선수는 그냥 이거 이대로 싸워줘도 되고, 이제 빼고, 이제 무리군주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장현우 선수가 너치오 선수의 테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불멸자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불멸자에 치중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분광기도 찍고 옵저브도 찍어주면서 조금 시야나 견제에 치중했으면 더 좋은 경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중간기도 없어서 노출 수수가 너무 편합니다. 이런 멀티에 경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지금 분광기가 하나 있으면 이런 멀티라 본진에 떨어지면은 아까 특당한 분광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이거 게다가 수풀 끼고 싸우는 상황이 노출 선수라 이거 쉽사리 또 못 들어가요. 아 지금 노출 선수 괜찮고요. 이게 지금 살짝 안 보이는데 이게 지형이 지금 안 보이는 지형이 있거든요 살짝. 아 지금 스톰도 잘 빼고 있습니다. 병력 안 내려가면서 예언자 네, 이런 식으로 예언자로 계속 걸어주고 싸워야 되는데 아 하필이면 또 지금 한번 싸워. 아 지금 제가 보기엔 아까 없어서 지금 생산이 너무 늦어요. 아 이 진럿과 같이 싸워서 한번 먹었으면 충분했거든요. 왜냐면 히드라가 스톰을 좀 맞아주는 바람에 죽진 않았더라도. 아 분광기 이런 식으로 또 일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광기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요. 지금 저거가 너무 한쪽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아 게다가 암흑기사 섞어서 뭔가 좀 노림수를 노려봤지만 아 꼼꼼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멸자에 올인을 한 장현우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좋은 진영을 한번 나왔을 때 좋은 진영이 나왔을 때 한번 싸웠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진영을 뺏겼죠? 최고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한번 가긴 가야 됩니다 지금. 아 네 아 럴커의 자리가 그래도 오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잘 들어갔고 아 이거는 아 지금 질럿이 없나요 더 이상? 아, 불멸자를 빼고는 없어요. 불멸자는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줘야 돼요. 아 질럿이 없어요. 불멸자 이러면 안 되는데요. 불멸자 생산 속도가 너무 길거든요. 받쳐주는 유닛이 다 잡혀버려가지고 게다가 지금 네 번째 볼티 이제 활성화됐는데 여긴 그냥 걸리면 깨지는 거라서 믿는 거라고도 하기도 좀 뭐해요. 지금 장현우 선수가 이길 수 있으려면은 조금 더 좋은 메인 병력 간의 전투가 나와야 되고요. 네. 다섯 번째 멀티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게 일단 너치오 선수의 첫 번째 멀티와 두 번째 멀티가 날아갔고 너치오 선수는 네 번째 멀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치오 선수도 여유 자원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하이테품 고위기사 고위기사를 이러면 이제 고위기사가 없는 병력은 저걸링 그렇죠. 히드라도 막히거든요. 고위기사 한 4기 정도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쉽게 밀리진 않거든요. 가스가 있었는데 고위기사를 미리 안 만들었을까요? 아 이게 지금 싸우면 안 되죠. 지금 고위기사가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고위기사를 뽑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불리합니다. 너무 불리해요. 일단 옵저버도 없고요 지금. 네. 아 지금 모선에게 어디 갔나요? 감시군주가 하늘에 떠있고 모선에 어디 갔나요? 아 지지 나쁘지 않죠? 재밌네요. 네. 아 아무튼 나올 뻔했네요. 네 지금 보이시는 뭐 진영은 잘하긴 하니까 뭐 네 오늘은 잘하니까 뭐 네. 또 지면 욕하면 되니까 뭐 이런 선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4연승을 진행하고 있는 4연승 중인 빨간색 저그 너치오 선수이고요. 11시죠. 네 여보세요 빨리 해주시죠. 지금 짚어야 될게 있습니다. 선수를 이길 유일한 선수 버니 선수입니다. 네 지금 리퀴드 버니 선수 아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러는게 안나와서 네 가요. 이런게 안나와서 조금 심심했는데 아 이런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이 위치 어떤가요? 이 위치, 위치 절대 걸릴 수가 없죠. 아 걸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 타이밍이 되느냐가 아 일단 사신이네요. 사신이죠. 사신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오 전진 일단은 선살람 몰랐어요. 어? 근데도 아 이거 괜찮나요? 예, 컨트롤 하기 나름인데 보통 사이즈를 몰라서 보통 이게 너치오 선수가 예, 예. 오늘 모든 경기를 선 부화장 이후에 선 가스 그리고 산란못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드를 했으면은 버니 선수가 충분히 그 스나이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선 산란못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저글링 한 두 마리 보내서 이게 보호꽃 쪽에 견제를 하고 빠르게 여왕이 찍히기 때문에 여왕이랑 저글링을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아,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참 너치어서 도는 대날이네. 이게 델롬델 안델란이라고. 이거 여왕도 빨리 이제 계속 꾸준히 찍어주면 아 이거 하, 이거 이러면은 이거 맞춤 됐거든요. 이거 네. 바퀴 속으로 막으려고 하는 너치어 선수의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개 저글링 바로 보내고요. 응. 네. 아 이거 엄청 좋네요 지금 노치오 선수 이거 확실히면 또 이렇게 빌드가 많이 당해봤나 보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만약에 여기 지었으면은 더 나 이거는 뭐 결과론적이죠. 그래서 오버로드를 날리기 나름인데 하필 또 저기로 날려가지고 일단 저글링은 못 보냈고요. SCB 걸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버니 선수가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이거 바퀴가 바로 찍히기 때문에 바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휘두를 수 있나, 그리고 바퀴 나오고 노치오 선수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 버니 선수가 어떻게, 어 또 저글링 보내려고 하는데 또 잡았어요. 아 이거 엄청 좋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플레이예요. 이거 엄청 좋은 플레이입니다. 이게 노치오 선수가 계속 저글링 꾸준히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저글링 저 두 개가 본진에 가게 된다면 이제 저 이 사신이 한 개라도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손해라서. 아, 일단 바퀴가 바로 나옵니다. 아 이게 1에서 네. 선사 로봇이 좋거든요. 이게 올인 같은 거 막을 때. 아 지금 사신 근데... 잡히면 안 되거든요. 아, 아, 아 이거 하나 잡히는 거 너무 아쉬워요. 너무 크죠. 이게 아 한 개 한 개 되게 소중한 사신이거든요. 아 일단 그 궤도도 안 찍히는 굉장히 가난한 전진 300형이었는데 계속 사신도 잡히고요. 네. 아 이거 내기가 한 대 치면 한 대. 아 이렇게 또 일라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엄청 불리해졌어요. 하, 너무 불리합니다. 너무 불리해요. 이제 노출 선수 알기 때문에 다시 모이면서 계속 이게 숫자적으로 압도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바퀴를 계속 오히려 사신이 잘리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이거 아 이러면은 기회가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아 바퀴가 너무 세네요 이게. 하, 참 컨트롤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노치오 선수의 촉이 좋은 게 선산란 못을 딱 해버리네요. 마침 버니 선수도 뭐 이 오늘 연승전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고 노치오 선수의 맞춤을 했고 거기에 노치오 선수가 아 얘는 맞춤을 할 것이다 해서 선산란 못을 했으면은 정말 엄청난 두뇌 싸움이었는데. 아 이게 많이 레더에서는 유럽 선수들이라 선수들이다 보니까 많이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 식의 플레이를 많이 당해봐서 뭔가 맞춤 느낌이 됐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그 공개설이 하시는 좀 오프라인 대회인 뭐 SSL이나 프로리그나 그런 데에서는 아, 조금 호즈를 이길 수가 없다고라고 해설자가 말할 그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러면 안 되는 게 해설인데. 근데 이거는 저희는 또 마이너한 해설이기 때문에. 네. 이건 오늘 본 경기 중에 가장 불리합니다. 아까 그 경기 뛰어넘었죠. 오늘 계속 기록 갱신하는데 지금 오늘 본 경기 중에 가장 불리합니다. 이신영 변현우 선수의 경기보다 더 불리하죠 지금. 네 아직 모른다 300형 운영 빌드다 라고 하시는데 300형의 운영 빌드가 되려면은 일단 사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보통 그 저그가 선 부하전을 가면서 조금 피해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저그가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바퀴로 오히려 사신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버니 선수는 사신이 더 강제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두 번째 사령부가 안 올라갔거든요. 때문에 운영을 가기에는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인구수 자체도 보시다시피 그 사신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아 사신이 이렇게 자꾸 하나둘씩 끊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참 사신이 좀 살아 전보다 살아 있었더라면 살려만 놔도 기회는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변현우 선수나 아니면 버니 선수도 충분히 그렇게 플레이를 하겠지만은 원래 사신이 하나하나 굉장히 약한데 쌓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참 하필 딱 선산런 못을 해서 하필 오버로드가 저 방향으로 가서 모든 걸 봐버렸어요. 그렇죠. 네 버니 선수가 지금 퍼즈 플리즈. 이게 PP가 얘기가 없고 왜 퍼즐 건지 모르겠어요. PP가 뭘까요? PP가 뭐 어떤 거의 약자죠? 퍼즈 플리즈? 플리즈 퍼즈? 플리즈 아, 플리즈? 그냥 원래는 퍼즈인데 그냥 PPP 그러니까 P 세 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퍼즈 뜻 아니 그냥 퍼즈 아니에요 퍼즈? 그런가요? P 하나만 치면은 정 없으니까. PP가 그 외국인들의 조크는 그게 있습니다. 그 PP가 P가 그 한국말로 치면 막 키보드가 안 됐대요. 아 재경기 하면 이거 어 좋은 판단입니다. 역시 고인규 해설 역시 서바이버의 황제죠. 랜선을 뽑아버려. 역시 서바이버 했거든요. 스타버트 서바이버 많이 했거든요. 서바이버가 살아남은 자 아닙니까? 지금 PP가 아니고 GG. GG를 아, 잘못 친 것 같은데. 약간 마리텔 느낌이 나네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 아, 또 시청자분들이 센스가 있으니까 약간 마리텔 느낌이 나는 게 이를 쳐야지. 일단 버니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GG를
치는 거는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는데 일단 아 노치오 선수가 또 배드 키보드라고. 네. 그 버니 선수 성격을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열정도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외국의 약간 정명훈 느낌이죠, 명훈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포기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키보드 상의 오류를 조금이라도 빨리 고쳐서 조금이라도 좋은 경기를 펼치려고 하는 모습이죠. 뭐 자신도 알 겁니다. 얼마나 불리한지. 이거는 뭐 아, 프로 게이머니까. 네, 이건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너무 불리한 걸 암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하죠. 예, 뭐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글쎄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렇죠. 2분 기다리면 방풀 준비할. 아 이거 본다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바에 멘탈을 터뜨려 놓겠다. 어, 그거 굉장히 좋은 판단인데요. 아 하긴 저는 볼 수, 아 볼 수는 있겠네요. 2분 지나면 이 화면이 걸려 있고 인구수 차이가 보이고 일꾼수 보이고 할 수는 있겠네. 프로 게이머 했던 사람이 PP뜻을 모르네. 그러네. 왜 모르죠? 그냥 퍼즈인가? 그냥 퍼즈면 그냥 P만 치면 되지 않습니까? I think it works now. Borrowed Snowtooth keyboard. 아, 이제 Snowtooth 키보드. Very sorry. Borrowed. Ready. Borrowed. 아, Snowtooth 키보드를 빌렸다고 했는데 오타로 Borrow라고 쳐가지고 Borrow가 빌리답니다. Borrow는 잠복이고. 야, 아, 이게 최재원의 영어 교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죠. 그리고 노초 선수는 그냥 너무 유리해서. 네, 대놓고 골프가 가져가는데 테란 지금 뭐 없거든요. 지금 테란 선수는 두 번째 멀티도 없죠. 아 이거 뭐 두 번째 멀티랑 세 번째 멀티, 두 번째 멀티가 세 번째 멀티부터 느립니다. 네,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시켰어요. 저거는 너무 부유해요. 어 이거 여기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든 병력을 여기로 오게 만든 이후에 모든 사신이 올라가서 모든 드론을 다 잡고 모든 사신을 살립니다. 아 근데 배를 많이 불렸어요. 아 노치오 선수 왜 안 오죠? 네. 어, 이러다가 다이들 쉬어. 예, 이러다가 역전 나와요. 잘못하면 인구수다 이거 허닝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어, 이러면 또 올라 다 오죠. 다 오면 다시 네? 올라가면 본진. 오, 잠깐만. 죽기다 이거. 잠깐만 여기 싸울 필요 없죠. 아, 지금 바퀴 네 마리 너무 많거든요. 바퀴 네 마리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원샷 사진 원킬이 된 숫자거든요. 본진 가야죠. 본진 가야 됩니다. 아, 본진 가야 돼요 지금. 지금 꿀머를 주는 게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왔는데 아까 갔으면은 충분했죠. 네. 아 이렇게 바퀴랑 싸우면 안 되거든요. 못 이겨요 바퀴는. 약간 괴물충이 좀 섞였고 바퀴가 세 마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했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숫자가 많이 줄었죠. 아까 그 상황에서 올라갔으면 충분히 드론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드론 숫자가 한 24개로 맞춰져가지고 이제 충분히 그래도 불리하겠지만 키가 이렇게 따라붙는데 아 역시 스누트의 키보드를 가지고 온 자 다시 경기력이 괜찮아졌지만 글쎄요. 네요. 예. 지금 지금 바퀴가 여기 있는 판단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바퀴 또 있네요. 아, 근데, 아 노치오 선수. 숫자가 이거 바퀴 여기 있는데 이만큼 또 있는 거거든요. 아, 너무하네요. 이거 안 그래도 유리한데. 지금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움직인 줄 알 거예요. 아,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아까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아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글쎄요. 아까 아니 분리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버니 선수가 여기 들어갔던 것처럼. 아 그렇죠. 네. 분리하면 빨리 딱 판단 내리고. 네. 분리할 때는 안전하게 플레이하면은 도저히 그 확 떼거나 네. 이제 공격을 과감하게 가거나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많이 네. 걸어야 많이 얻을 수 있죠. 어정쩡하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이 차이를 더 차이가 더 벌어져요. 이제는 이 차이를 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게 꿀광인데 꿀광. 네. 부화장을 깨다 말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굉장히 아쉽네요. 아 지금 사실 계속 잘리고 있었죠? 아 바퀴가 네? 바퀴 잘렸어요. 이 바퀴가 이게 왜 이렇게 센 게 아 바퀴 이거 고속현 선수가 이 바퀴 유닛으로 돈을 1억을 넘게 벌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참 많이 벌었죠. 아 이거 뭐 이제 오죠. 이제 노출 선수 알거든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고 있었거든요. 대로 예, 대놓고 이제 너무 대놓고 찢죠 이거는. 아 아쉽습니다. 없었던 게 저 대군주를 잘라줄 수 있는 유닛을 뽑으려면
경영도 다 페이스 앞에 나와 있었고. 아, 뭐 커맨드 완성도 안 됐어요, 이거. 70, 오, 이거 다 되는 건데, 이거 완성. 저거 완성됐어도, 예. 그렇긴 한데, 와, 이거 참 될 사람은 된다고, 오늘. 의뢰선이 나왔지만, 자극제 아직 반도 안 됐고, 이제 반이고요. 아, 이제, 오늘 처음으로 보이는 유닛, 서플라이가. 네. 이게 두 배 이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서플도 막혔고요. 이제 병행에서 생산도 되지 않는 버니 선수. 아, 버니 선수 굉장히 아쉬운 게 마지막에 그 사신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아까 꿀광 쪽에서의 교전이 너무 아쉬웠던 게 좀 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어차피 사신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도 불리했는데, 네, 만약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드론은 16마리 플러스 6마리 다 잡고 다시 유유히 내려와서 꿀멀 여기 해철이 날아가고. 아, 그거는 어렵고. 네, 그거 거기까지 어렵고. 아, 너무 유스한 거예요? 너무 지도를 크게 그리시네. 아, 일단 크게 그려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아쉽습니다. 아, 버니 선수 이게 빌드가 초반에 너무 갈려가지고 GG. 아, 버니 선수 참 아쉽네요.